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추모사를 낭독하기 전에 여러분 다 함께 일어나셔서 묵념하는 주소를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 주십시오. 영원한 국민사랑, 대한민국의 국모 유경수 여사님을 추모하면서 일동 묵념 바로 착석해 주십시오. 행동하는 우파정당,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정당, 대한민국의 영원한 국모 유경수 여사님 서거 50주기, 우리공화당과 자유우파 유튜브 연합의 추모사를 낭독하겠습니다. 오직 국민만을 사랑하신 국민의 어머니 유경수 여사님을 추모합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국민이 가장 힘들고 고달팠던 시기에 사랑과 정성으로 국민의 아픔을 달래주셨던 영원한 국모 유경수 여사님께서 서거하신 지 50주년 되는 날입니다. 힘없고 어려운 국민에게 손을 먼저 내밀어 주시고 서럽고 아픈 국민의 곁에 늘 함께 하셨던 유경수 여사님은 대한민국 국민께 위대한 사랑, 숭고한 사랑을 주셨습니다. 국민으로부터 듣기 싫은 이야기를 흔쾌히 들으셨고 국민 눈높이에서 국민 삶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으려고 노력하셨고 박정희 대통령께 이러한 국민의 아픔을 전달하는 청와대 야당의 역할을 하셨다는 유경수 여사님의 일화는 오늘의 정치권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최근 언론을 통해 유경수 여사님의 활동비 내역을 기록한 정리장부가 공개되었는데 하나같이 어려운 국민을 돕거나 사회단체 등에 기부하는 데 쓰였습니다. 그리고 정작 유경수 여사님 본인께서는 철저하게 검소하시고 청렴하셨습니다.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진영 논리, 극단적 흑백 논리로 국민을 분열과 갈등으로 몰아넣고 가짜뉴스와 거짓으로 상대방을 헐뜯기에만 바쁜 오늘날의 정치권의 모습을 볼 때면 국민 통합과 국민 행복을 위해 쓰셨던 유경수 여사님의 희생정신과 정치 철학은 참으로 그립습니다. 청년은 직장을 구하기 어렵고 서민은 높은 물가로 살기 힘들고 기업은 민노총의 불합리한 투쟁으로 경영이 어렵고 어르신은 노후보장 사각지대에서 힘들어하시는 모습 속에서 정치권은 유경수 여사님의 정치 철학을 본받아야 합니다. 전국 각지를 돌며 소외된 사람들을 직접 챙기고 정성을 다해 봉사활동을 하며 소록도 한센인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셨던 그 따뜻한 유경수 여사님의 사랑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용기가 되었고 힘이 되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국가 중 하나가 되었으며 훌륭한 국민성과 민족성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위상과 저력을 전 세계 만방에 펼쳐 보이고 있습니다. 영원한 국모 유경수 여사님 서거 50주기를 맞아 우리 공화당은 유경수 여사님의 따뜻한 국민 사랑, 서민 사랑 정신, 사회적 약자 사랑 정신, 탈권위주의 정신, 검소하고 청렴한 솔선수범 정신을 기억하며 본받을 것을 다짐합니다. 그리고 유경수 여사님의 국민통합 정신을 계승하여 분열과 갈등의 정치를 대격하고 깨끗한 정치개혁, 국민행복을 위한 노동개혁, 연금개혁, 교육개혁에 앞장설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한 목숨 다 바쳐 국민행복을 위해 헌신하신 유경수 여사님. 유경수 여사님의 국민사랑 정신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영원한 국모 유경수 여사님의 서거 50주기를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진심으로 추모합니다. 2023년 8월 15일 우리공화당 및 애국우파 유튜브 연합 일동.